막내의 사생활 40번째로 돌아온 아이엔입니다. 여러분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 학생에서 벗어나 여탕 진짜 이제 성인? 성인이라 해야 되나?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졸업을 했구만. 이제 저희 스트레이키즈에는 학생이 없습니다. 저로 인해 학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졸업을 했고요. 졸업식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잠깐만, 아 이거 또 보여줘야지. 제가 또 상도 받았잖아요. 잠깐만. 제가 흔들려가지고. 졸업앨범도 받았고, 네, 상도 받았고요, 졸업장도 받았고. 졸업앨범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졸업장 한번 보실래요? 졸업장 보면은 아이고 차가워. 졸업장 보면은 졸업장 실용음악과 성명 양정인 2001년 2월 8일생 위 사람은 고등학교 3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5일 서울 네 졸업장 받았고요. 그리고 표창장도 받았어요. 특별 근무상 제 3학년 4반 성명 양정인. 위 학생은 평소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고 연애 활동을 통해 학교를 빛내는데 기여한 공이 커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를 표창함. 2021년 2월 5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졸업 앨범 배부하는 날에 못 가서 오늘 이렇게 졸업 앨범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좀 아쉬웠어요. 제가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졸업 사진을 찍기 전날에 그걸 했었던 날이었어요. 최애 엔터테인먼트 녹화를 하고 다음날 이제 졸업사진 찍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녹화를 하고 이제 매니저하고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고 제가 이제 내일 졸업 앨범 찍으니까 아 유산소 하고 와야겠다 붓기도 뺄 겸 그래서 딱 이제 숙소에 도착했는데 촬영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피곤했나 봐요. 그냥 운동복을 갈아입고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아예 완전 띵띵 부어가지고 사진이 되게 얼굴이 빵빵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졸업 앨범이 아쉽습니다. 네, 완전 진짜 눈하고 얼굴이 띵띵 부었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졸업 앨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다들 다른 형들이나 뭐 다른 뭐 친구들은 다 잘 나왔다고 해줘가지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왔다 합시다. 그래요. 짜장면 맛있게 먹으려고요? 아 당연하죠. 오늘 짜장면에 저는 짜장면을 먹을까 간짜장을 먹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간짜장 먹을까 오랜만에. 간짜장에 탕수육 탁 시켜가지고 짬뽕 국물 하나 딱 시키고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아기빵 졸업 축하해. 감사합니다. 동복 입은 거 되게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저 이제
동국 입고 브이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항상 하복 아니면 춘추복이었잖아요. 춘추복이 마지막이었고 동국 입고 하는 거 저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보이나? 네, 동국. 동국입니다. 제가 명찰을 잃어버렸어요. 드디어 저도 졸업을 하는군요. 그 현진이 형 졸업식 봤을 때 엊그제 같은데 현진이 형이 저한테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 너 졸업식 가고 싶은데 이번에 못 가서 너무 아쉽다고. 다들 형들이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형들 오면 좋았을 텐데. 형들 왔어야 내가 짜장면 사주는 건데 뭐 안 왔으니까 그냥 뭐 안 사주는 걸로 해야겠다. 형들 왔으면 내가 막 한턱 썼지. 어? 안 왔, 못 왔으니까 모든 거지. 모든 건데 어제 못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짜장면 모든 거 못 얻어 먹는 거지 뭐. 졸업식 때 울었냐고요? 아니요, 안 울었어요. 사실 그 원래 졸업식은 막 강당에서 하고 상장도 막 강당에서 다 같이 받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는 이제 반에서 이제 다 해가지고 방송으로 이렇게 교장 선생님 호남 말씀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막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어서 눈물이 많이 없는 편이어서. 졸업한 소감은 어떠냐고요? 졸업한 소감이라 일단은 좀 아쉽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되게 좋다고 하면은 스테이들이 많이 아쉽겠죠. 아,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게 제가 학교 행사를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이제 연예계 생활들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 이런 그런 축제나 수학여행 수련회 그런 활동을 잘 못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못 즐겨서. 그래도 저는 체육대회는 꾸준히 갔습니다. 근데 축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 고등학교 축제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축제 때 학교를 한 번도 못 가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축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체육대회 같은 거는 다 참여했으니까 만족합니다. 축제 재미없다고요? 그래요? 아기빵이냐 어른빵이냐 뭐 둘 다 상관없어요. 스테이가 좋아하는 거 해줘요. 스테이가 하면 다 좋으니까. 스키즈 코드 재밌게 봤다고요? 아, 스키즈 코드 재밌죠. 아, 안 그래도 저희도 그날 안무 연습하는 날이었는데 그냥 이제 쉬는 시간에 다 같이 이제 컴퓨터로 술을 먹고 왔어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약간 저희 리얼리티가 수위가 좀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화가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다음 화가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2 보고 싶다고요? 저도요. 빨리 보고 싶어요. 오늘 교복 셀카 찍어줄 거냐고요? 교복 셀카요? 아, 당연히 찍긴 했는데 뭐 보고 싶어요? 교복 셀카 보고 싶어요? 올릴지 말지는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부모님 오셨냐고. 아, 부모님은
제가 좀 아쉽긴 하지만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시국인 것도 있고, 네, 부산에서 오시는데 힘드니까. 오늘 졸업했다고요? 졸업 축하해요. 진짜 졸업 축하해요. 기분 좋죠? 제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아쉽기도 하고 그랬죠. 안 어울리면 양정이 미워한다. 오늘 TMI요. 오늘 TMI는 아닌데, 어제 이제 갑자기 그 숙소 화장실에 따뜻한 물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새벽에 나가야 되고 빨리 자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러고 막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찬물로 씻었습니다. 아, 뜨거운 온수가 아예 안 돼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아침에는 온수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온수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 물론 찬물로도 깨끗이 씻었어요. 아, 진짜 어제 그 처음으로 제가, 저는 겨우, 저는 땀이 되게 많아서 평소에 이제 잘 때는 이제 반팔 반바지 입고 잔단 말이에요. 와, 처음으로 긴팔 긴바지 입고 잤어요. 와, 땀도 안 흘리고. 추운 날 냉수 샤워라니. 맞아요. 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유지장치 끼냐고요? 유지장치요? 유지장치 안 낀 지 꽤 됐어요. 그냥, 빼고 나서 1년은 진짜 열심히 꼈는데, 이번 년도부터 잘 안 끼고 있는 것 같아요. 밤에는 무조건 꼈거든요. 그 교정기 빼고 나서 이제 저는 원래는 한 막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니까 밤에라도 끼자 이렇게 약속하고 한 1년 동안은 밤마다 계속 꼈는데, 네, 이젠 뭐 잘 안 끼고 있어요. 끼긴 해야 되는데 안 끼면 돌아간다고요? 네, 오늘 끼고 잘게요. 탑 700만 됐나? 어제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690만이었거든요. 벌써 700만에, 706만에네 벌써? 이게 무슨 일이야? 막내한테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결론은 뭐 감사드린다 이거죠. 고마워요, 이렇게 많이 봐주셔가지고. 사실 어제 안 그래도 직원분들이 진짜 고기 사줄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아, 모르겠네요 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큰일 났네. 아. 다들 약간 기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생선도 고기지. 점심 뭐 먹을 거냐고요? 점심 당연히 짜장면 먹어야죠. 이제 졸업하면은 짜장면 먹어야죠. 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
반지를 바꿨습니다. 스테이 반지를 바꿨어요. 디자인 이쁘죠? 보이나? 잘 모르겠지. 이건 보이나? 초점이 안 잡히네. 다시 볼까요? 초점이 안 잡히네. 초점이 안 잡히네. 어쨌든 이번에는 스테이가 더 선명하게 적혀있는 걸로 봤어요. 디자인도 좀 바꿔보고. 조금 보인다고요? 아, 실제로 보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또 카메라를 보니까 또 안 보이네. 많이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교복 소개해달라고요? 네, 제 교복은 아이비 클럽이고요. 아이비 클럽입니다, 여러분. 아이비 클럽 교복이고요. 이 교복은 아이비 클럽 교복이라 입으면은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요. 굉장히 핏이 이쁩니다. 마지막 노란색 교복. 짠. 이제 교복 입을 리도 없겠구만. 아, 피부는 클리오죠. 클리오다. 짠. 클리오가 최고죠. 화장품은 뭐다? 클리오. 교복 탈출 눈물 나네. 울지 말아요. 이제 뭔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면 되겠죠, 제가? 아, 또 모르죠. 교복 입은 모습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또 볼 수 있는 거지. 입학하려고요. 일단 나이 때문에 입학이 안 될 거예요. 쟤네 이제 21살. 더 이상 아마 입학이 안 될 거예요. 제가 21살에 입학하면 몇 년 고른 거지? 4년 고른 건데. 아, 유치원 졸업했다고요? 유치원 졸업이라. 유치원 졸업. 안 돼, 제발 늙지 마.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이게 사람이라서. 아, 너무 현실적이다. 그래요, 전 늙지 않아요. 전 우리 스테이의 피터팬. 중학교 졸업이라고? 네, 유치원 졸업보단 낫네.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4학년 어떠냐고요? 고등학교 4학년? 뭐 있으면 뭐. 졸업은 내가 대신할게. 부모님 된 것 같다고요?
스테이 다 부모님이요? 노란 교복광 그리고 뭐야. 근데 저도 아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요. 교복은 버리지 않을 거니까 제가 잘 보내고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입어서 제가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 거. 입학이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입학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구만. 아휴, 진짜 18살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살이고, 입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고, 데뷔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4년 차예요. 나 믿기지가 않아. 시간이 너무 빠르다, 다시. 시간 너무 빨라. 고생했다, 아기야. 감사합니다. 하복 셀까요? 세이카?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찍어볼게요. 곧 생일인데 뭐할 거냐고요? 아직 계획은 없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죠. 일단 저 생크림 케이크도 먹고 싶어요. 생크림 케이크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지금 생일을 위해서 단걸 많이 안 먹고 있거든요. 형이랑 동생이 축하한다고 했어? 그럴 리가요. 졸업하니까 더 잘생겨졌다고요? 감사합니다. 졸업하니까 잘생겼다니. 졸업이 좋은 거였네. 졸업이 잘했네. 졸업한 거 좋은 거네, 그럼 스테이. 다른 멤버들도 교복 안 버렸냐고요? 메이비 아마 안 버렸을 거예요. 찬이 형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자 집에 있지 않을까요? 친구들 만났냐고요? 아, 오늘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좋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서로 사진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진을 진짜 많이 찍고 왔어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왔어요. 쓰고 졸업시켰냐고요? 네, 마스크 쓰고 졸업시켰습니다. 맞아, 남는 건 사진뿐이다. 아, 이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남는 건 사진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매 스케줄마다 꼭한 번씩 이제 셀카를 무조건 찍고 있어요. 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남는 건 진짜 사진뿐인 것 같아서 사진으로 많이 남겨놓고 있어요. 댓글 한 번만 읽어줘. 읽었다. 댓글 읽었어요.
이쁜 추억 많이 남겨주자. 알겠습니다. 공우랑 친구 가능? 내 사이 차이 뭐 가능하죠. 제 기준 말이죠. 07부터 안 돼요. 네, 저희 동생 07이거든요. 안 돼, 안 돼. 07부터는 안 돼. 스키주 신메뉴 봤냐고요? 아, 봤죠.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 스키주 너무 귀여워. 진짜, 아, 너무 귀여워요. 초반에 한이 형 나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창빈이 형 데끼 나오는데.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창빈이 형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너무 잘 만들었어. 그리고 전 여전히 눈을 못 뜨더라고요. 나 눈 크단 소리 많이 들었는데. 폭신이는 왜 눈을 안 뜨냐고요? 그러게요. 아, 이름도 너무 귀엽다. 폭신이. 폭신이. 아주 잘 지었어. 똑같이 생겼다고요?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웃을 때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웃을 때. 딱 이렇게 생기지 않으세요? 딱 이렇게 생겼죠? 스키즈 인형 21cm? 왜 이렇게 커? 21cm 되게 큰데? 아, 큰 편 아닌가? 21cm면 한 이만하지 않냐? 이만하지 않냐래. 뭐라는 거야? 이만하지 않나? 아, 죄송해요. 이만하지 않냐가 뭐야? 아, 뻔했지. 아, 이게 형이랑 요즘 자주 통화해가지고. 사투리가 나온 거, 그거 같아요. 아, 부끄럽다. 이만하지 않나? 21cm면? 정인이한테 반말 들었다. 아유. 아, 나 진짜 당황했네. 깜짝 놀랐네. 아, 샤쿠남보 비하인드요? 비하인드라. 아,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죠. 부끄러웠지. 근데 뭐 저희들 좋아하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형들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형들 아주 애교가 넘쳐가지고. 성격들이 다 애교가 넘쳐서 잘하더라고. 사쿠란보 찍을 때 다 같이 보고 있었냐고요? 네,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부끄러웠어. 앞에서 보고 있었냐고요? 아, 그죠. 다 앞에서 보고 있었죠. 카메라 감독님이랑 회사 직원분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아, 너무 부끄러웠어. 혼자 찍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거야. 혼자 찍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거야. 누가 제일 잘한 거 같냐고요? 아주 찬이 형이 잘했던데요. 찬이 형이 아주 너무 잘했던데. 생일 얼마 안 남았네? 그러게요. 제 생일 얼마 안 남았네? 며칠 남았지? 아,
3일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게요. 생일이 얼마 안 남았네. 어제 숙직 토크 봤냐고요? 봤죠. 사투리 플러스 반말해달라고요? 사투리 플러스 반말해달라고? 그래요, 뭐.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보지 뭐. 숙소 가서 뭐 할 거야? 나 뭐 점심 먹어야지.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저 창빈이 형이 전화 왔네. 들어와. 창빈이 형이 전화 오네. 나이트 모드여가지고 전화 오는 줄 알아. 잠깐 전화 좀 할게. 여보세요? 형 나 브이라이브 중인데. 어 그래. 어 스피커로 할까? 어 그래 스피커로 할게. 어 그래. 에 브이라이브 스피커로 할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브이라이브 끄고 말할 수 있냐? 뭐라고? V라이브 끄고 말할 수 있냐? 지금 전화할 수 있냐? 어, 딜레이 방송이라서 내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 V라이브 끄고 말할 수 있냐고? 어, 자, V라이브 방송을 끄고 전화하려고. 내가? 어. 일주간다. 어. V라이브 안 끼고 있는데? 어, 그래? 어디서 내 목소리 들리는데? 아, 임마. 어. 그런 게 있는 거요. 그런 거냐? 어, 그래. 우리 스테이한테 지금 축하 많이 받고 있냐? 어 당연하지. 어 그래. 얘는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축하한다고 전해달란다. 아 그래. 우리 막내가. 아 그래. 막내야 고맙. 축하한다. 막내야 그래 고맙다. 어. 얘나. 어 네 어, 그래 어. 짜장면 먹고. 어. 그래. 어 맛있게 먹고. 어 그래. 서로 축하하고.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어 그래. 어. 그래. 나중에 보자. 어. 어. 간다요. 어, 가라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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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어, 그래. 감사합니다. 어. 그래. 어. 야, 아무튼 축하. 그래. 아. 아, 이거 뭐야? 브이라이브 소리가 내 폰에서 하는 거였네. 전화하면서 내가 껐어야 되는 거였구나. 나 바본가 봐. 바보빵. 아 나한테 나는 소리였어. 야 그러게요. 막내 혼자 조합이네. 창빈 찬 아이. 아니 나 바본가 봐. 나 자꾸 브이라이브 끄라고 했네. 또 전화하는 사람 있나? 아 이게 지금 나이트 모드여가지고. 아 승민이 형이 졸업한다고 고글까지 보냈다고? 아 진짜로? 승민이 형이 그랬단 말이지. 근데 나한테 카톡도 안 한대? 아주 그냥 나한테 연락도 하나 안 왔어. 졸업 축하한다 이런 연락도 안 오네. 뭐 그래 그런다 이거지. 어. 정인아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한다 귀여워. 고마워요. 연락한 형이 있냐고요? 사실 없어요. 아, 여기 창빈이 형하고 찬이 형 연락 왔네. 어. 김승민 치즈케이크 아웃. 정답. 치즈케이크 아웃. 정답.
머리 탈색 몇 번 했냐고요? 탈색 이번에 또 부탈을 했는데 조금 잘하긴 했는데 부탈을 했는데 부탈 두 번 했습니다. 많이 안 했죠? 아 사투리 반말 하기로 했지? 맞아. 그래 이번에 부탈 두 번 했습니다. 두피 괜찮냐고? 괜찮지. 뭐, 난 두피 건강하지. 두피 안 건강했으면 백발도 못했지. 길이 많이 막히는구나. 우와! 휴대폰 떨어뜨렸어. 길 많이 막히지. 이게 이 학교 위치가 그 딱 뭐 어쩔 수 없이 오래 걸리는 그 길이어가지고 조금 막히긴 해. 좀 막히긴 해. 아예 뭐 반말 못하겠다. 반전대 섞어서 할게요. 반말 해달라고요? 아 근데 내가 못하겠어. 이게 그니까 반말 존댓말 섞어서 할게요. 그럼 괜찮지. 친구처럼 하라고? 생각해 볼게요. 찬이 형 버블 상매가 아이의 논탑이라고요? 진짜. 어휴. 가까이 와보라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아 진짜 많이 컸다는 말 진짜 많이 들었어. 올해가 아니지. 저번 년도 2020년 정말 왜 이렇게 많이 컸냐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 얼굴이 되게 달라졌다 했나? 달라졌다고 되게 성숙해졌다고. 윙크 한번 해달라고요? 내가 웃으면은 안 웃으면 윙크가 안 돼요. 웃어야지 윙크가 되더라고. 안 웃으면 윙크가 안 돼. 눈이 막 파르르 떨려. 안 돼. 윙크는 웃으면서 해야 돼. 지금 했던 머리색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고요? 딱 두 개가 있는데 저는 흑발하고 지금 백발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가 색깔들이. 건조해서 립밤 한번 바를게요.
배 안 고프냐고요? 아 배고파요 지금. 배고파. 가서 바로 밥 먹을 거야. 맘마? 당식도 먹으라고요? 아, 당식도 당연히 먹어야지. 오늘 화장했냐고요? 네, 오늘 그래도 졸업식이니까 예쁘게 가야 되니까 메이크업 받고 갔습니다. 이 얼굴이 생얼이었으면 좋겠네. 두막 찍막? 둘 다 상관없는데 찍막이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숙소 가서 먹을 거냐고요? 모르겠네. 보컬라차 진짜 너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냐고요? 뭐 스테이가 해주는 칭찬은 다 좋지. 스테이가 해주는 칭찬은 다 좋지. 아. 카스터드 크림 아기 빵. 햇살 받는 아기빵.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춥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밝고 날씨 너무 좋아. 반배정 응원해 달라고요? 반배정 꼭 잘 드시길 바래요. 반배정 잘 돼서 이제 꼭 친한 친구들하고 반배정 돼가지고 뭐 학년 잘 보내시길 바래요. 가까이 해달라고요? 더 가까이? 여기까지 가까이 가까이? 너무 가깝지 않아요? 너무 가까운데? 조금만 떨어지. 학교가 꽤 멀리 있구나. 맞아요. 학교가 꽤 멀어요. 학교가 학교가 꽤 멉니다. 등교할 때도 차 타고 가냐고요? 이전에는 지하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시국이 만큼 차 타고 간 적이 더 많죠.
졸업사진 포즈 보여달라고. 졸업사진 포즈? 무슨 꾹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꾹 들고 이렇게 착 하는 거 이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스텝아웃 포즈 이거 있었고, 웃고 있는 이렇게 웃고 있는 이게, 아 이거 보여줄까? 사진 찍어 보여줄게요. 제가 초점이 안 잡혀. 포즈를 했습니다. 스테이와의 약속대로 포즈를 했습니다. 포즈 뭐할까 뭐할까 하다가, 아 그래 내가 예전에 전에 브이라이브로 포즈 이거 할까 이랬으니까 포즈를 하고 졸업사진 찍었어요. 좀 더 멋있게 할걸 그랬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음주에 졸업이라고요? 어머 저 졸업했지. 아침 뭐였나? 아침 뭐였지? 아침 그거 먹었어요. 버거킹 먹었는데, 버거왕 먹었는데 그 뭐지? 새로운 햄버거 나왔더라고. 기네스 와퍼? 기네스 콰트로 치즈 와퍼. 어, 그거 같다. 그거 봤어요. 맛있던데? 아, 그 빵이 검은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그냥 맛있었어요. 햄채면? 저는 햄버거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3개는 가능합니다.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 빅맥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불고기 버거 하나 먹고, 마지막으로 치킨 스낵랩까지 먹으면 딱 배불러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은 그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져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먹고 그냥 뭐 빅맥 뭐 195 먹고 막 그런 거 시켜가지고 그거랑 스낵맥까지만 딱 먹고 끝냅니다.
파슬이 몇 봉지냐고요? 일단 짜파게티 세 봉지까지 가능하고 비빔면은 네 봉지까지 가능합니다. 그냥 봉지라면은 봉지라면도 한 세 봉지 까지 가능해요. 나 너무 많이 먹지. 진짜 많이 먹죠. 살 안 찐다고요? 아니에요, 저도 살이 찌긴 해요. 찌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몸에 안 찌고 얼굴에 찌는 타입이어서 몸에 찌면은 괜찮아. 몸에 쪘으면 좋겠는데 얼굴에 찌는 타입이어서. 살이 얼굴로 가는 거지. 항상 홀쭉하다고요. 그 이제 제가 관리하는 저만의 관리 비법이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스케줄 3일 전 이틀 전에 이제 딱 관리를 시작하는데 한 끼는 정말 맛있는 걸 먹어요. 많이 안 먹고 딱 적당히 딱 배가 안 고플 정도로만. 와 배부르다 이 정도까지 안 먹고 한 끼는 진짜 제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저녁을 이제 좀 칼로리 낮은 거 예를 들면 김밥이나 샐러드 탄단지가 다 있는 음식들 먹는데 칼로리 낮게 해서 먹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얼굴이 이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딱 얼굴이 딱 적당하게. 제가 예전에 신메뉴 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시작하기 했는데 그때가 19살 때까지는 얼굴 살이 약간 그런 관리를 잘 안 했는데 이제 키 크려고 관리를 잘 안 했는데 이제 20살 됐으니까 이제 관리를 좀 시작해볼까 하고 관리할 줄 모르니까 스케줄 일주일 전부터 한 끼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저녁을 아예 안 먹었더니 살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살도 너무 빠지고 그리고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제 좀 이제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메뉴 때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첫방 하는데 그리고 아예 홀쭉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놀래가지고 아 너무 많이 뺐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1주차를 하고 끝내고 2주차 때부터 이제 탈을 좀 다시 얼굴에 볼을 좀 찍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신메뉴 때부터 다시 볼을 조금 찌우고 백도 음방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아가지고 지금 방법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 형들도 관리하냐고요? 아, 다 관리하죠. 다 각자만의 스타일의 관리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1g도 사라지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유지해볼게요. 무슨 케이크 좋아하냐고요? 저는 치즈케이크랑 생크림 케이크 좋아해요. 초코 케이크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치즈케이크랑 생크림 케이크 제일 좋아해요. 전화 중인데 정인이 목소리 들린다고요? 그렇다니까. 브이앱을 끄고 전화해야 돼. 그래, 제 목소리 자꾸 들린다니까요. 신기하더라. 신기했어. 고구마 케이크. 아, 고구마 케이크도 좋아해요. 고구마 케이크 좋아해요. 당근 케이크는 어때? 맛있는데. 당근 케이크 먹어보긴 했는데 맛있긴 한데 제가 더 좋아하는 거 먹고 싶으니까 당근 케이크는 약간 굳이 뭐 돈 내고 사 먹지 않는 정도? 있으면 먹고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고구마가 진짜 맛있지. 맞아, 고구마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저 고구마 케이크 진짜 좋아해요. 크레이프 케이크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크레이프 케이크? 먹어보고 싶긴 하다. 레드벨벳 케이크. 아, 레드벨벳 케이크 맛있지. 녹차 케이크도 맛있지. 티라미수도 맛있지. 아, 티라미수 맛있지. 다 맛있네? 그러게. 다 맛있네? 나는 케이크 다 좋아하는 걸로. 원피 케이크는 생크림? 그런 거 같네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맞아.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와플대학 최애 메뉴. 와플대학? 그냥 전 기본 좋아요. 기본. 제 기본 좋아합니다. 원래 베이직이 제일 맛있는 편이죠. 맛있는 거죠. 기분이 제일 맛있다고. 제일 좋아하는 라면. 라면은 거의 다 좋은데? 제일 좋아하는 라면. 라면은 거의 다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좋아하는 거 한 가지 꼽자면. 겉면 좋아해요. 겉면 진짜 좋아요. 겉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겉면 맛있어요. 네, 겉면. 겉면 안 좋아하시나? 겉면 좋아하는데. 면이 또 칼로리가 낮다고 해. 다른 거에 비해서. 짜파게티에 파김치. 야, 진짜 먹을 줄 안다. 진짜 그게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파김치. 와, 파김치만 있어도 밥 진짜 한 두 공기는 먹을 수 있어요. 파김치 진짜 좋아요. 계란후라이까지 올려주면, 야, 뭐 끝났지 그냥. 그 간장 계란밥에 파김치 탁
좋아가지고 한 시간 다 떠오면은 그거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진짜 꼭 먹어봐요. 아, 스파김치. 비빔면에 삼겹살. 아 맞아, 비빔면에 삼겹살. 근데 저 그것도 좋아해요. 비빔면에 골뱅이 넣어 먹는 것도 좋아요. 진짜 맛있어. 골뱅이 넣은 것도 맛있고 비빔면에 대패 삼겹살도 맛있어요. 진짜 엄청 맛있어. 대패 삼겹살이랑 파김치 같이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고. 아 이거 뭐 무슨 내가 아는 음식 다 말하고 있네. 쩝쩝 박사라고? 쩝쩝 박사 귀엽다. 또 조합 추천해달라고요? 조합 추천. 양꼬치에 옥수수면을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양꼬치에 옥수수면 알죠? 옥수수면이 진짜 맛있어요. 양꼬치에 옥수수면. 진짜 좋아요. 고구마의 김치. 아, 고구마의 김치 맛있지. 고구마의 김치 맛있지. 마라탕 조합이요? 마라탕 조합. 일단 청경채 무조건 넣어야 되고, 청경채 전 많이 넣어요. 청경채 좋아하고. 청경채랑 구면? 구면 같은 거. 그것도 넣고. 일단 채소 되게 많이 넣어요. 채소가, 왜냐면은, 많이 넣어도 금방 줄어, 그, 익히면 줄어가지고, 채소를 되게 많이 넣어요. 그리고, 양고기 100g, 소고기 100g 이렇게 넣어요. 할 것 같아서 댓글 다섯 개만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면. 아 중국 당면 군모자. 야 이거 무조건이지. 캡처 타임. 그래 캡처 타임 가져보자. 오늘도 어김없이 머리 하트. 졸업장 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졸업장 들고 찍어야겠다. 졸업장. 어휴. 졸업장. 오케이. 됐다. 졸업 축하해. 감사합니다. 너무 흔들려요. 맞아요. 많이 흔들리네요. 마무리를 해보고 여러분 다음에 또 동네 사생활로 돌아와볼게요. 이제 곧 도착할 것 같아서 이제 인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